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09번과 11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instinctively죠. 본능적으로. 그죠? 본능적으로. 영국인들이 뭐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죠? 그리고 정복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바로 영국인을 말하는 거죠. 자, prefer A to B예요. 그래서 A를 B보다 선호하다입니다. prefer A to B입니다. B보다 A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자, 뭘더 선호해요, 영국인은요? 예, 시골이죠. 뭐보다? 예, 도시보다 시골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예, home to foreign parts니까 외국이죠. 이건 외국. 외국보다 이 고국, 그죠? 예, home, 우리의 고향이죠. 거기를 더 선호한대요. 자, 영국인은요, 이 rather, 이게 이제 뭐 꽤, 약간 뭐 이런 뜻도 있고 상당히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상당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국인은 상당히 기뻐하고 그리고 relieved, 안심해 한다, 안심해 합니다. 자, if only죠. 만약 뭐 한다면 네이티브, 뭐 원주민이죠. 네이티브가 네이티브로 머무른다면. 자, 그리고 strangers, 이방인들이죠. 또는 그러니까 타인들이 타인, 그죠? 이 이방 낯선 사람, 그죠? 이방인들이 여기에도 지금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will remain이 생각되어 있는 거죠. 예, will remain이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앞에 한 번만 쓴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으로 머무른다면, 그럼 어떻단 얘기예요? 기쁘고 그리고 안심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at a comfortable distance예요. 어떤 편안한 거리를 두고 있다면 from himself,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조금 의역하면은 네이티브는 네이티브로, 그죠? 그리고 stranger,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상대방과 편안한 거리, 즉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glad하고 relieved 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나 outwardly죠? 이게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도가 되겠네요. 겉보기에는. 자, 영국인은요, 가장 hospital 하게 되면 환대를 하는이죠. 환대하는, 뭔가 이렇게 후대하는 이런 뜻입니다. 겉보기에 영국인들은 가장 환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대요. 뭐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자, for the time being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정도가 되겠네요. 당분간은. 또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영국 사람은 되게 환대를 잘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그 영국인은 여행하고 정복을 하죠. 뭐가 없이? Without a settled design이죠. settled 하게 되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정해진 거죠. 디자인은 계획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계획이 있다 없다? 계획이 없이 여행하면서 정복을 한대요. 자, because 이유가 나왔죠. 왜냐하면 그 영국 사람이 본능을 가지고 있죠. 어떤 본능이에요? of exploration, 바로 탐험, 탐구, 탐사, 그죠? 바로 이 탐구나 탐사의 본능을 영국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확립되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계획이 없이 여행을 하면서 정복을 한대요. 자, his adventures. 바로 그의 영국 사람의 모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험은 all external, 모두 외부적이래요. 그리고 그 모험이죠. 이게 모험들이죠. adventures를 받는 거죠. 모험들이 그 영국 사람을 so little이죠. 이 little은 부정이죠. or little은 긍정이고. 그 영국 사람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자, so that이죠, 또. 그래서 그 모험들이 영국 사람을 바꾸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영국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 모험을요.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영국 사람이 carry, 가지고 다니는 거죠. 뭐를요? 그의 영국의 weather, 기후를 가지고 다니네요. 어디에다가? 그의 마음에다가. 자, wherever는 뭐뭐든지죠. 어디로 가든지.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죠. 어디든지.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마음속에
영국의 기후를 가지고 다닌대요. 그리고 그것이 becomes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cool spot, 시원한 장소, 어디에서? 사막에서죠. 오아시스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죠? 그 마음에 있는 바로 그의 영국의 어떤 기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아주 사막에서의 그러한 오아시스와 같은 시원한 장소가 된대요. 자, 그리고 and a steady and sane oracle이죠. steady는 이게 뭔가 꾸준한 거죠. 그리고 sane은 뭐예요? 이건 제정신이죠, 제정신. 제정신의 오라클, 신탁입니다. 자, 모 사이에 바로 이게 어몽이죠, 어몽. 어몽이랑 같은 뜻이죠. 모든 이게 정신착란이란 뜻이에요, 정신착란. 자, 인류의 모든 정신착란 사이에 있는 아주 그 이 끊임없는, 그죠? 끊임없는 또는 꾸준한 그리고 또 건전한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건전한 그리고 제정신의 그러한 신탁, 그죠? 신탁의 말씀이 이 become 된다는 얘기죠. 뭐가요? 바로 이 그의 영국의 기후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 뭐 요 정도로만 보도록 할게요. 요 질문은 혹시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0번 갈게요. 자, 이거는 삶의 훈련이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자, quite possible이에요. 이제 이 quite는 강조하는 거죠. 아마도, 그죠? 너는 서 있는 중이래요. 어디에? at a fork죠. fork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 fork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분기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기점. 그리고 어떤 갈래라는 뜻이 있어요. 갈래와 분기점에 서 있대요. 어디에서의 삶의 패스웨이, 바로 진로죠, 진로. 삶의 진로에서 분기점에 당신이 서 있을 수 있대요, 아마도. 자, 그리고 알지 못한대요. 그죠? Whether you should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지 또는 왼쪽으로 돌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결정인데 어떤 결정? That must be made tomorrow or today or tomorrow at the latest. 자, 이거 바로 묶어줘야겠죠. 자, 행해져야 할 결정이죠. 자, 오늘날 또는 내일인데 at the latest니까 이거는 늦어도죠, 늦어도. 늦어도 내일 또는 오늘 행해져야 할 그 결정이 이게 주어져. 자, 동사가 seems예요. 뭐처럼 보여요? 다소 trivial,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sense, 감지하다죠. 감지하다. 감지한다. 뭐를요? 자, intuitively니까 이건 직관적으로죠.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that 이하의 내용을 감지하는 거죠. 바로 큰 문제들이 are involved죠. 연루되어져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한대요. 아시겠죠? 예. 오늘날 우리가 이 하는 결정들, 그리고 늦어도 내일 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사소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주 큰 문제들이 연루되어져 있다, 관련되어져 있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직관적으로 감지한대요. 자, you may never come again. 자, 너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어디로? To this same parting of the ways. 자, parting of the ways는요, 위에 나와 있는 뭐랑 같은 단어예요? 예, 바로 fork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갈림길이라는 뜻이에요. 갈림길. 갈림길입니다. 자, 이 같은 갈림길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결코. 자,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will be different죠. 다를 겁니다. In the tomorrows. 바로 in the tomorrows는 좀 의역하면 내일들이죠. 그러니까 장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 장래. 장래에는요, 삶이 달라질 겁니다. Because of, 왜냐하면 바로 오늘의 결정 때문에 장래에, 즉 미래에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